표정이 왜 그렇습니까? 좋아서 입이 찢어지게 웃어야지. 금영숙, 은경의 이 두 모녀가 내가 이꼴되길 바랬을 텐데. 생각보다 멀쩡해 보이네. 사채업자들한테 맞아 죽어야 속이 후련셨겠지만 죽더라도 난 절대 혼자 안 죽어. 내가 지옥 갈 때 누구 데려갈지 모르는 건 아닐 거고. 장명환, 죽을 궁리하지 말고 살 궁리해.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해. 경혜를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네가 경혜한테 저지른 모든 잘못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써. 보고서를 쓰라는 겁니까? 반성문을 쓰라는 겁니까? 네가 더 잘할 텐데. 네가 경혜한테 저지른 잘못이 보고서감인지 반성문감인지. 쓰고 나면 뉴질랜드로 떠나. 그럼 사채업자들한테 맞아 죽는 건 면하게 해줄 수 있어. 그리고 예전처럼 니네 가족들 리조트에서 호의호식하게 만들어줄게. 개 죽음이 싫으면 은경의 곁에서 완전히 떠나라. 아니면 지금 당장 사채업자한테 전화하고. 아니야, 쓰면 되잖아. 끝난 판이 아니야. 나 장명환이야. 마지막에 누가 웃는지 두고 보자.